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게 된 김현정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식품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함께 발굴하고요, 여러 전문가분들과 농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에 마련된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장의 문제와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는요, 사전 접수를 통해 현장 참가 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평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강석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GOIT 민병걸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한이철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대학교 환경설계학과 손용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백금철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사를 총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연숙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미래성장포럼 대표님이신 카이스트 이상엽 연구부총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저 지금 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입니다. 지금 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를 또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노수연 원장님하고 그 기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공교롭게 오늘 농촌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된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임 농촌 정책 국장이었고
지금은 R&D를 담당하는 국장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저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교차되는 주제를 하게 된 거냐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다. 작년에 이미 결정된 거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교차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요즘에 농촌에 뭐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서 농촌 지역이 소멸할 것을 걱정하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저희가 미래의 농업농촌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어떤 기술일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뭐 스마트팜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시고 또 뭐 푸드테크 하면은 어떤 기술일 건지 뭐 그 기술을 직접 우리가 만들진 못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거일 건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는데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어떤 과학 기술이 필요할지는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촌에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가 주는 이유로 제일 크게 그럼 왜 농촌에 가서 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의료, 교육, 뭐 복지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분들이 아 뭐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 뭐 농촌에 가기 싫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거기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선생님들도 채용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도시에도 지금 학교를 줄여야 될 판에 농촌에 어떻게 또 학교를 짓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학교를 짓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들이 농촌에서 그리고 의료도 병원이 없고 의사 선생님이 없지만 농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에는 뭐 온라인을 활용한 과학기술이겠죠. 그래서 농촌이 지금 소멸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일 것 같고요. 근데 그 형태는 우리가 스마트팜이나 푸드테크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전문가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실제 과학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를 이어가는 데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 박사님들이 오늘 참석하셔서 아주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회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 전문가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함께 발휘되는 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시작 전에 저희 오늘 포럼에 대해서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3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 중에는 질의응답이 없이 연이어 진행하므로 발표 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 주시면요 분야별 전문가가 또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농산촌 에너지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방안이란 주제로 충남대학교 강석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좀 나오겠습니다. 좀 전에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의 강석구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그 발표 요청을 받고서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이해를 좀 해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원래 산림 쪽, 목재 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과학기술 심의에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농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농진청과 농식품부 여러분들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구 테마를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주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저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산림과학기술 서비스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특위위원, 그다음 균형발전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두루두루 다른 부처들을 좀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점에 대한 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목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 산촌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농산촌. 그리고 농촌은 뭐고 산촌이 뭐고 그림을 놓고 골라라 했을 때 고르다가 틀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농촌이 산촌이 잘 몰라서. 근데 우리 이제는 그냥 시골이라고 하죠. 또는 지방. 어떻게 보면 이 시골과 지방이 점점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는 것에 대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인구 소멸이라든가 또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많이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인데요, 여길 가는데 여긴 산골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딱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8시에 잤어요. 컴퓨터도 없고 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불을 끄니까요. 이 호롱불 밑에 끄니까 그냥 잠이 오는데요. 이분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저 불을 호롱불을 키는 거를 직접 키게 만듭니다. 부싯돌을 갖고. 그 저 체험을 해보고 아, 이 전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낭만이고 전원주택이고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전 생각나세요? 전기가 없이 시골에 가기 싫어했던 제 어린 시절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굉장히 시골이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TV도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차는 당연히 없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에 대한 그 예전 기억에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농촌에만이 아니라 도시도 그리고 우리 군단위, 면단위에들 가면은 실제로 빈곤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곧 에너지의 어떤 공급에 대한 그쵸 질적인 부분, 에너지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웃고 있지 않아요? 그죠? 무엇을 보고 웃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과 농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오늘 들어가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 농촌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복지 그것이 무엇이고 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은 아시겠지만은 농촌 소비량이 도시의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 소비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비용은 점점 많아지고 지금 면세율 가격이나 등유 휘발유 가격이 다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서 이제는 농림업을 하는 이쪽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예전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뭔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이제 기후위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0,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전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한 꼭지로서 이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 것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산촌이 폭우, 침수, 산사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 의지까지도 꺾는 일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요즘 최근에 많이 나는 것들이 산사태가 날 때 예전에 해놨던 그 산에 해놨던 그런 태양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태양광 자체가 일부 농촌에서 했던 대량에서 에너지 발전용 태양광이 시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교체 주기를 넘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너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농산촌이 지금 해야 되는 이슈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인데요. 그럼 에너지 자립마을은 우리보다 먼저 한 나라들은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자립이 아니라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자주 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일로 다니긴 하는데 주로 이제 산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이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일본은 2005년부터 바이오매스에 대한 법률을 2002년에 만들고 2003년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2005년에 본 사업을 합니다. 그게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인데 총 2022년 현재 103개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산업도시의 개념이 뭐냐면요. 에너지 자립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자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목적으로 하되 그를 통한 산업 발전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라는 그 자립이라는 메인 이슈는 있지만 사실상은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인데요. 몇 가지 보면 나무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와 그를 이용해서 다시 이거를 퇴비화시키고 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재 퇴비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산업입니다. 다음은 원예 산업과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예들, 원예와 목재, 메탄과 목재, 어떻게 보면 목적이 무엇이냐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근본 취지로 바이오매스를 이용은 하지만 그것은 곧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을 103개나 되는 지자체를 뽑아서 그것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고용으로 연결하고 다시 그것이 농촌에 있는 농민의 산업의 삶의 질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데인데요. 농업이나 우리 그 임업이나 얘기하는 것들이 이 목질 바이오매스, 흔하게 하면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적을 잠깐 보시면 이걸 왜 했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하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자립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난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이 에너지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의 103개를 분산시켜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자립하고 또한 그를 이용한 소멸에 대응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반의 일이 생겨야 되는 게 곧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이오매스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도시라는 것은 R&D를 반드시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업 쪽이 그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대체하고 팔고 전환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만들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소멸하게 만들지 않는, 지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귀식 많이 얘기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로 전기 생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기와 열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원료. 그중에 전기는 바이오가스로 다시 전기 생산합니다. 부산물로 이용해 지역 난방에 쓰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들이 많이 알려진 바 있고요. 덴마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또다시 소멸과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말 그대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 규모가 작고 그 성공에 따른 그런 성공했다라고 해서 말을 붙이긴 좀 어렵지만 전북 부안이라든가 다음에 순천만의 패시브하우스 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술이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가 해서 바이오매스를 했다고 해서 또다시 바이오매스라는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자체가 인프라 기반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보셨지만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 민간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메탄가스를 그 가스화시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어느 만큼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지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주민 공동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주민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산업은 바이오매스 산업 창출로 결과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축산, 농경, 수산, 임업 그리고 이것들을 소비자와 마을과 생산이 함께 어울리는 모든 것이 아우러지는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유의미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제가 오늘 제안드릴 이 대상과 적용기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오늘 제가 전공이 뭐라 했죠? 전 나무입니다. 나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리엔트 돼서 얘기를 좀 드리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제 그 대규모 시설 지역 단위에서는 아시겠지만 발전이라는 것이 풍력이나 또는 에너지 우리 그 이런 바이오매스에 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반은 태양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례에 의해서 쿼터제도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도 태양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소규모 시설 마을 단위에서는 그런 거대한 태양광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기에 소규모 시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의 에너지는 우리의 농민들과 농촌의 현실적인 얘기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에너지원대 등에서 정리를 우측에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원에 따른 공급 형태는 전기와 열과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농축산 활동으로서 농가, 경작, 축산 등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매전을 해서 돈을 버는 일, 매전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라는 개념입니다. 1년 동안 몇 헥타 이상 돼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서 하는 그것과 평생 해온 농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질과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경작을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할 수 없는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은 전기와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신 여기에 나오는 이 원료를 연료라는 것을 어떤 전기에 의해서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생산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이 소형발전 시스템인데요. 원래 얘기하면 소형발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 제 집에서 3kW 이내 또는 뭐 많아야 10kW 이내 되는 그 안에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이용하고 또는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열을 쓰고 거기에 나오는 또 부산물인 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소형발전하는 것의 문제는 그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븐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븐 포인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양산시킬 거면 거기에 맞는 BEP를 에너지에 대한 그걸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ESS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저장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중심을 탈피하고 외부전력을 최소화하는 방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뭐 많은 것들이 이용됐습니다.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아시겠지만 전체의 발전량 비율에서 채 10%가 되지 않는 그런 현황에서 또한 태양광 발전이 계속해서 어떤 난개발, 경관훼손 또는 생태계 불균형 또 하나는 과거에 태양광 발전을 했던 분들이 이제 책임을 못 지고 사업이 도산하거나 또는 지역 자체에서 철거해야 되는 문제 또는 더 좋은 태양광의 칩이 나와서 이거를 교체해 주지 못해 생기는 불만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남쪽에서부터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발전형으로 유지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것이 영농용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농용 태양광 도입에 대한 한계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조차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떤 경제성을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아직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 쪽으로 연결돼서 관광형 영농을 한다던가 또 다른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물론 DIT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도 한국형에서 맞추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태양광의 영농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들의 농민들의 연령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노지 농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개념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스마트한 그런 스마트팜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작물에 대한 고민 등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에너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주요 바이오매스들을 이미 농경연에서 많은 바이오매스들의 저장량 또 생산량 또 이것들 다 조사해 놓으셨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바닥에 퇴비화 시키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나 다른 사례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산림 부산물 생활 폐기물 등에서 바이오가스 열 공급하는 것들은 이미 이 환경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산물들이 다 전기와 열을 만드는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집산하는 체계예요. 어떻게 가져와서 그만큼의 이동거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볼륨이 많은 것을 전기를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구역 내에 농가들이나 마을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제한적임을 이용해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농업 바이오매스들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산불의 대부분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농진청과 농식품산림청에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우리가 땅 속에다 다 이제 놓고 가는 그런 퇴비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R&D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고 그 안에서 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면은 어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하나의 더미로 만들어 들고 와야 되는데요. 그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동형 토리파이어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토리팩션이라는 것은 나무를 목재를 숯을 만드는 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와 숯의 가운데 물질이라서 우리는 일명 반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매스 컨버전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매스 컨버전 테크를 이용해서 가스화도 시키고요. 부피도 줄여서 이동거리도 줄이고 연료화도 에너지 밀도도 높이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목재 바이오매스는 바이오차를 만들거나 또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톱밥을 만드는 브리켓을 만들거나 그 중간인 토리파이드 칩을 만들어서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서 연료화시키는 방법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게 이런 게 바이오차죠. 바이오차는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바이오차를 어떻게 보면 효율상 바이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입니다. 탄. 탄인데 이 탄의 효율은 말 그대로 탄소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수소와 산소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것들과 혼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탄화시키는 우리가 토리파이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이동식 기계입니다. 산에다 갖다 놓고 실제로 만드는 토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위해 소형 열병합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목재가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빠져나가고 다음에 유기미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수치되기 전에 중간에 있는 과정을 우리는 토리파이어라고 합니다. 토리팩션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용도는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브리켓이나 바이오차나 토리팩션을 해가지고 저렇게 연료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용도가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잘 타요. 물이 없고
우리가 그 목초라고 하는데 목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불 붙이면 잘 붙기 때문에 이러한 장작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가 갖고 있는 물질이 페놀성 화합물과 프란계 화합물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제초제가 아닌 천연계의 제초제를 쓸 수 있어서 과거에 새만금에 에너지림에다 뿌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이런 수목원에서 뿌려가지고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비료로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녹조 제거제하고 수질 재정화제인데요. 이거 보시면 좀 재밌는 거죠. 녹조를 떠다가 놓고 이 토리파이된 분말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응집제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도담댐이죠. 도담댐에서 토사가 넘쳐서 토사가 부유되어 있는 마사토를 이 액을 넣어서 실제로 이 부유되어 있는 물 자체를 조금 정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자체 그럼 전체가 마사토가 땅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가금류의 필터, 이 정수, 우리가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 목초를 먹는다면서요, 닭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액을 이용해서 필터를 만들어서 항산화 성분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만든 사례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것 같이 에너지를 좀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쓰는 연탄 대신 재가 없는 연탄이라고 해서 나무로도 연탄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해 농가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자, 제가 지금 드린 얘기 몇 가지 사례는 무엇 때문에 말씀드린 거냐면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얻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에너지와 열이라는 것들, 전기와 열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쓰고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수단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많은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면 에너지와 함께 우리가 얘기했던 전기와 열과 그 원료의 확산 방법에 의해서 농촌에 있어서는 당연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요. 이건 농업 바이오매스를 이용했습니다. 우간다나 캄보디아, 우리가 얘기한 탄자니아, 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제로 농업부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목재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간다 같은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다 베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료를 우간다에서는 이런 그 사탕수수, 바가스죠. 바가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우간다 사탕수수 공장에 페타나 연료를 제조해서 올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에너지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이들에게는 이게 삶의 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발전이라는 부분을 연결해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단지 연료가 우선이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도시에 이제 미얀마에다 만들 계획에 있는 그 설계 공장이고요. 다음 탄자니아에서는 커피박으로도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전기를 만들고 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저 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 또한 어쩌면 단순하게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거가 먼저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잠재력은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전 국가들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본 거는 태양광도 있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우리 농촌에서 있어야 되는 농업이 만들어내는 부산물,
농업바이오매, 농업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에는 그래서 미용 산림바이오매스 탄소증의 에너지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농업바이오매스 또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런 도시가, 이런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요, 농촌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GOIT 민병걸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YT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병걸 부사장입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은 뭐 여러 가지 발표 의뢰를 맡고 뭐 해외 사례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로서 같이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촌환경자원과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5개년 연구과제 중에서 3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 할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름이 좀 너무 거창합니다. 농촌 공간 정보 시스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거 좀 가칭으로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끝날 때쯤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이름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시스템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표준화해서 이거를 공간 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정보는 시스템으로서 지도 안에서 서비스를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의 지도를 통해서 자료를 가져간 후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자나 사용자들이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분석된 결과들이 가시화를 통해서 또 공유되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됐음 하는 구조를 갖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농업, 농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업 분야에서는 원격 탐사나 GIS 정보 시스템으로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농촌 쪽으로는 좀 특화돼서 하는 부분이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산어촌 뭐 개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 자료의 역할 그런 것으로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그 컨셉을 잡을 때 저희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 농촌 공간을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 인프라라든가 그런 환경성 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를 통해서 공간 정보화하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촌 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간 정보로 분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현재는 공간정보화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공간정보화하는데 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성을 생활과 사회, 환경, 문화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데이터의 지도 서비스하고 이런 걸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을 수립하고 이런 모델을 기반한 분석 정보가 다시 공간 시각화를 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DB 항목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항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항목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간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아마
다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 관해서 굉장히 각 부처별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시면 그러면 상이하다는 걸 또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여러 부처의 자료를 쓰려고 하면 또 항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 시스템 체계에 맞게 표준화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되고 가공된 정보들은 어떤 다른 활용을 위해서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3로는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이런 저희 연구진 안에서는 저희처럼 공간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제공하는 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들을 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분석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DB들이 저희 연구단에서만 쓸 게 아니고 이제 공공 활용을 위해서는 좀 배포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연계 서비스를 향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 연구 성과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 다 공간 시스템들 농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뭐 국토의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출입 방안을 수립을 해서 향후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 연구의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저희가 많은 이 농촌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그럼 어떤 데이터를 저희 체계 안으로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의 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라는 게 현재 시행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에서 거기라는 이제 기본계획 기초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 진단을 위한 연구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국토 분야에서 하고 있는 국토 지표라든가 아니면 이 다른 연구진에서 하고 있는 농촌 소멸 위험 지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농촌에서도 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 그다음에 생활권 진단을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협약 같은 분들에 대한 생활권 진단 항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분야를 검토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 분야, 생활 분야에서 뭐 의료, 문화, 교육 등 뭐 열두 분야의 44종, 환경 쪽에서는 축사, 공장 같은 6종, 사회 분야에서는 인구, 경제, 토지 이용 가치 이런 것의 네 분야에 대해 15종, 문화 분야에서는 이제 농업유산, 축제, 농업 문화 관련 15종 총 이렇게 80개의 종의 데이터 항목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항목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읍면 비교를 위해서 분야별 진단 기준을 도출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른 파라메터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공간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요. 이런 저희들의 진단 지표의 어떤 기준 조건인 타당성이나 신뢰성, 개연성 등을 충족할 수 있고 또한 수집 자체가 용이해야 되고 데이터 질의 완결성, 관련 법상의 정의 또는 계획상의 환원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 시스템들이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의 성과로 나왔을 때 이것들이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공하고 각 시군에서는 이런 공통 항목들을 가져와서 본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그것들이 더 추가되거나 가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 기준을 갖고 80개의 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밑단에 보시면 이제 농촌공간 통합 DB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사회 정보의 뭐 보건 DB부터 뭐 토지용 DB, 인구 DB, 공간 정보 쪽에서는 이제 항공 영상이라든가 도로 네트워크 주제도 환경 농업 문화 유산 정보 중에서는 교통 DB라든가 농업 문화 유산 DB. 어떻게 보시면 이게 농업인가 농촌인가 하실지 모를 아주 보면 국토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사용자 포털 쪽에서는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와 농촌 공간 통합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를 할 수 위한 오픈 API 서비스,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포털의 뭐 사이트 관리라든가 연계 데이터 관리 등등을 어떤 시스템의
한 주된 항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 채널로서는 뭐 그 API나 FTP 뭐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단에서 운영 시스템 운영단에서 각각 기관에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웹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정부 기관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의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진들의 지수 개발이라든가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목적으로 좀 다시 살펴보면 이제 자료 수집단입니다. 저희가 80종의 데이터의 항목을 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80종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데이터를 생산할 겁니다. 말씀 저 화면에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도 있을 거고요. 행안부 자료들 있을 거고요. 뭐 공공 데이터 포털에도 존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문화체육관광부나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자료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80종의 공간 데이터들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간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표준화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든 부분은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갖는 부분이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만들 때 본인들의 만드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직접 정성을 들여서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활용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받아볼 때 내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른 항목들을 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의 표준을 만들고 그 범정부 표준 하에서 각 기관에서 이런 표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기관마다 이런 표준들이 존재, 뭐 범정부 표준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제 각 기관마다 그런 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결국엔 표준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의 A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진 내용하고 B라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하나의 항목을 바라보는 이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소, 이쪽에서는 상세 주소. 그럼 주소와 상세 주소는 다를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세 주소라고 말씀하는 것이 A기관, B기관에서는 그게 주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다 쓰게 되면 이런 자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항목이고 이런 항목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공간 정보라든가 데이터에 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비용이라든가 개별 수요자가 전처리를 수행한다든가 데이터 활용이 적시성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표준화는 크게 표준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좀 공간 정보라든가 이제 데이터의 그 네이밍인데요. 어떤 전체적으로 얼개를 만드는 이제 테이블 표준, 제목을 표준화합니다. 그 데이터의 이름을. 그러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항목들의 이름을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이블 표준화라든가 컬럼 표준화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간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간 데이터는 또 자체적인 공간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표준화 컬럼 축약이라는 네 단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땐 저희가 현재 농촌 공간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공통 표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멀어지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의 시스템 내재적으로 어떤 표준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테이블과 컬럼을 표준한 후에 이런 것들 공간 데이터의 속성의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표준화를 마치고 난다면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은 공간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데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지도라는 거 보시면 쉽게 보실 텐데요. 저희가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지도 안에 이렇게 점으로서 뭐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을 보게 되고 그 식당을 누르면 그 식당에 어떤 메뉴가 있고 이런 정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연상해서 계속 확장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공간 데이터를 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이제 주소 기반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인화가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주소 아래 그 주소 안에 뭐 의원이다 그러면 의원이 어디에 존재하고 상호명이 뭐고 그 안에 병상 수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이런 주소 기반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면단위 아니면 동단위 이런 집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 단위의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구 이동이다. 인구 이동이면 저희가 인구 이동이라는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출입 정보를 받아서 전입과 출입 전출을 연산을 해서 저희가 인구 이동 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 같은 전처리가 필요한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간 정보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국토계획도라든가 용도지역지구라든가 뭐 농업 쪽에서는 이제 판맵이란 농경지의 지도가 되는 판맵이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의 정보들이 수집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분야에 맞게 공간 정보 데이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료수를 수집하고 표준화를 하고 주소 정제를 통해서 전처리하고 좌표를 부여하고 이것들 다시 이런 부분들이 공간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공간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중에 맨 처음에 보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 먼저 수집한 다각형형 공간 정보 이미 공간 정보화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건 용도 지역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점형 공간 정보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소 기반의 정보가 됩니다. 어떤 주소지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무더위 쉼터란 부분들을 공간 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형 공간 정보라 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뭐 국토지리정보원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쪽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정보 자체를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표준 형태의 포맷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높아진다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격자형으로 좀 전에 보셨던 이렇게 앞으로 안 넘어간 앞에서 보셨던 이제 점형 공간 정보는 어떤 위치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것들은 그냥 산계에 있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표준화된 구조 안에서 공간 규모 안에서 모아두는 게 격자형 공간 정보가 되는데 현재 보시고 있는 건 인구입니다. 보시는 화면에 있는 그 격자 안에 인구가 6명이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구역별로 우리가 공간 정보할 수 있는 것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으로서 지역별 농가 인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공간 데이터들을 저희 체계 안에서 일단 먼저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저희 시스템 내 안에서 이걸 중첩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 분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공간 정보들이 중첩을 해서 보시면서 내 지역에 어떤 필요한 생활 필수적인 어떤 시설들이 있나 없나를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지도 서비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저희들이 개발한 지도 서비스 자체는 왼편에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목록화합니다. 구분해서 목록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상의 특성상 이것들이 아래 위에 위에 놓고 아래 놓고 하는 이런 순서에 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번호로 6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레이어츠를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통합 검색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키워드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위치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만든 구축된 자체가 맨 위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국토통계 인구정보입니다. 격자형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서울의 국토통계 인구정보의 모습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행정구역 단에서 보일 수 있는 것들, 뭐 지금 그 인구동향 조사에 있는 출생 사망 데이터가 되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이제 지역별 농가 인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여기는 데이터 자체는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여주게 되면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이런 색상으로서 표현해서 제공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80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나 없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통합 검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꽃감이라는 키워드로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의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꽃감을 파는 가게, 아니면 꽃감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아니면 꽃감을 주제로 한 정보화 마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곳에 존재하는 위치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어떤 식당을 갔을 때 식당에 있는 메뉴가 무엇인가 있나 보자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떤 위치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정보를 상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상세 정보 조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농업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농업문화유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구례군에 있는 산수유 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례군의 산수유 농업은 지정번호가 3호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2014년에 지정돼 있고 각당마다 주요 시설 특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저희 지도 서비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공간 정보들은 문제가 되는 게 매년 바뀝니다. 항상 바뀝니다.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 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서비스에서 어떤 연도별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도로만 보여줄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연도가 다 여러 가지 연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그 한 2017년 자료부터 수집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도별로 구축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서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지도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됩니다. 저희가 이 공간 데이터 공유 쪽으로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가져가고 할 때 데이터를 가져가고 할 때 자유롭게 꺼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정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확인해서 어떤 연도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하는데 그 전에 이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의 정보라든가 좌표계 정보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국토통계 인구정보인데 그 안에는 뭐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막 번져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국 데이터를 가지면 너무 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도 지역이 충청북도야. 그러면 충청북도만 이렇게 꺼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데이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데이터를 막 보시면서 지도에서 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필요해 그럼 지도에서도 바로 꺼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처럼 기준 연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건 보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건소에 저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들은 뭐 주소라든가 보건기관 구분이라든가 보건기관 유형이 있는데 내가 가져갈 때 이런 코드들은 다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쓸 거야. 아니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만 필요해. 코드만 가져갈 거야.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물론 전국 데이터를 다 가져가서 좋겠습니다만 그걸 가져가서 쓰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분 꺼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뭐 화면에 보이는 것만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다각형으로 쳐놓은 것처럼 이제 사용자 영역만 선택해서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뭐 기본적인 분석 서비스를 아직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생활권 시각화 분석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동해서 어떤 시설물 기준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얼마나 시간이 이동하면 어느 정도 이동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 기관 제가 하는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겠냐를 범위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분석하는 부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연구 저희들의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데서 어떤 진단 지표라든가 지수를 만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DB들이 공공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시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아주 사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봤을 때 뭐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재생에너지 지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재구조화법에. 그랬을 때 태양광의 입지를 분석을 해서 아, 이 부분이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뭐 당연히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실제 이런 거로 뭐 여기 색깔 쳐 있는 게 당연히 가능한 공간은 아니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중첩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시스템에서 가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쓴다고 하면 좀 전까지 저희들이 했던 이런 많은 수고들을 덜고 바로 분석을 하시고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한 이런 활용이 필요하실 때는 적용하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주제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재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촌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센터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의 한희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가 재생, 삶의 질, 그 스마트 농촌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저는 삶의 질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은 뭘까요? 보통 측정할 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정부에서는 2004년에 삶의 질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삶의 질 기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까지 수행됩니다. 네, 178개에 달하는 시행 계획을 통해서 농촌 마을을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쉬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내셔널 미니멈 국가 최저 수준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디 살든지 이 정도 서비스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들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78개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보시다시피 농어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최근 가장 크게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보다 보니까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을 0.72명으로 대표되는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국가 단위에 수립되는 계획이나 정책들을 보면 그 시작이 항상 인구 감소, 농촌 소멸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10년 동안 약 10조 원의 돈 예산을 투입해서 이들을 좀 더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89개 인구 감소 시군 중에 83개가 농어촌입니다.
인구 감소는 대부분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군 단위다 보니까 조금 있어서 똑같은 기준을 읍면 단위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읍면이 1,404개입니다. 그 중에 88%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404개 중 73%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은 소멸의 과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농촌의 변화를 먼저 인구부터 한번 봐봤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2020년에 가장 피크를 찍었습니다. 976만 명입니다. 2020년까지 조금 감소했는데요. 970만 5천 명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18.8%에서 지금 18.6%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추정한 농촌 인구 전망 모델치에 따르면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총 인구도 똑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원의 모델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8% 인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농촌 소멸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데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고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약 17.7%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5%입니다.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2.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농촌 공간에 활력이 없고 그 공간에서 젊은 사람 활동하면서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농촌 공간 인구의 분포의 불균형입니다. 1,404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10%, 140개입니다. 여기에 전체 농촌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하위 10%, 가장 적은 140개의 읍면에는요. 총 인구의 농촌 인구의 1.6%가 살고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층 부익부 현상이 농촌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과소한 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2만 명이 되지 않는 시군이 2020년에는 3개였는데 2050년에는 18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인구가 2천 명이 되지 않는 읍면이 2000년에는 168개소였는데 2020년에는 354개소까지 현재 증가했습니다. 354개소로 가면 전체 읍면이 1,404개니까요. 대충 25%입니다. 전체 읍면 중 4분의 1의 인구가 2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2천 명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민들의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최소한의 수요가 보장되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수요가 충족시키지 못하게 돼서 지역에서 폐업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인허가 자료를 이용해서 한 읍면에서 그 시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인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위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면 약 50%의 확률로 이 인구가 되면 이 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약 3천 명 정도가 되면 이하로 내려가면 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습니다. 그 2천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식당이나 제과점, 세탁소, 목욕탕, 이 미용실 같은 우리의 의식주 중에 의와 식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도 당연히 안 좋아지죠. 처음에 인구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뭘까? 인구 감소. 그게 바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20년간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농어촌 면 단위에 가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 그것은 도시와 농촌 간에 아직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보면 생활 서비스 이용 여건, 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수준, 그리고 문화유가 프로그램의 수준과 질적 수준 같은 곳에서는 2018년보다 2023년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질 법에서는 삶의 질 정책의 목적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면 과연 농촌의 삶의 질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미래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하다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도시에 살고 계신 1800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농촌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크게 요약해 보면 깨끗한 자연환경, 그 편리하고 여유로운 공간, 그 스마트한 전원생활 이런 답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농촌을 도시와 같은 곳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촌 그게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자원, 강점, 생활환경 이런 걸 좀 특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을 대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인구가 감소하면서 활력이 저하되고 생활 서비스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이러한 소멸의 악순환 고리가 현재 농촌에 있다면 이를 활동하는 사람들 증가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사는 그런 재생의 선순환 고리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농촌 재생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현상,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고령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몇 군데 없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곽 지역의 농촌의 고령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마스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다카사카 시라는 곳과 히타치라는 회사가 서로 협업해서 고령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서비스들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스마트 앱에서 자기가 집에서 가고 싶은 시설, 공공시설도 되고 병원도 되고 쇼핑센터도 됩니다. 그걸 입력을 하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이동수단이 집까지 이동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시설까지 이동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자들 이동성을 개선했다면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 서비스들을 좀 온라인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에이전시라는 것을 사무실을 만들었죠. 여기 상주 직원이 2명 거주하면서 약 10개에 달하는 국세청이나 우체국이나 사회복지 같은 서비스들을 주민 찾아오면 도와주고 적용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버스에다가 상주 직원 2명이 컴퓨터와 관련한 기기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목표가 거주지로부터 30분 이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2,501개소에 이 에이전시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일본이 주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했다면 프랑스는 서비스를 주민 겉으로 이동시켜버리는 활동을 하고 있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기존의 지역의 자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종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사례를 또 우리 많았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밥먹이라는 곳인데요.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 5만 평의 부지에 메밀을 재배했습니다. 그 메밀을 해서 나오는 메밀 가지고 메밀 국수를 만들고 메밀 차, 메밀 조미료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평에 달하는 메밀 밭을 관광 자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40만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와서 이 공간을 즐기면서 쉬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가고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전부 한 사람이 이것을 전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에서 제공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서로 모여서 만들고 이야기하고 만들어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산업화시키고 이게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례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 밀리언 컵스라는 곳인데요. 미국의 캔사스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코프만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 벤처 기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들으며 그와 이야기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에 기금 직접 지원도 합니다.
원 밀리넘 컵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할 때 컵 하나 들고 커피 하나 들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원 밀리넘 컵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과정을 지금 전 세계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에서 이런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주민들도 여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국면이 사례인데요. 장국면에서는 면 단위에서 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일단 모입니다. 모여서 이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일을 풀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주민들이 역량이 확장돼가고 궁극적으로 관계인구가 확장돼가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을 있었고요. 장국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농촌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농촌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내에 경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어내고 ICT 기술과 ICT 지식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서비스가 좀 더 향상돼 가고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스마트 농촌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비슷한 이름의 스마트 농촌은 비슷한 이름의 스마트 시티와도 좀 차별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는 경제 성장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 그 증대 이런 걸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농촌 같은 경우는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는 농촌 지역과 커뮤니티, 여기도 강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입니다. 아일랜드 코크라는 곳에 모여서 코크 2.0 선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때 모토가 농촌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서에서 농촌 마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 마을을, 스마트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 루럴 21이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초기 5개 마을로 시작했다가 2020년에 16개 마을이 추가돼서 총 21개 마을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의 디지털 전환, 저탄소 순환 경제,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 그 새로운 가치 사슬의 성장, 창출, 이것들을 목표로 21개 마을에서 다양한 비용도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목적이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례인데요. 프랑스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농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 마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농업 혁신을 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이해 관계자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참여 협력들을 만들었고요. 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식량 프로젝트, 그 지역의 식량 생산량과 그 가공, 유통하는 그 프로젝트를 개선해 가고 있고 그를 혁신해 가고 있는 사업들을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농촌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농촌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 그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것, 그 지역 특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와 자원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요. 환경 역량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점점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 와중에서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덤으로 나오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성공했던 모델이 다른 지역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의 수요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델이 다른 지역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해내고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으로 접목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농촌을 구성한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필요하지만 사람, 소셜 인클루전 굉장히 다양한 요소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고도화된 가장 첨단 기술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을 좀 더 살고 싶은 곳으로, 그래서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창출하는 곳으로 농촌을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기 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이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육성해 가는 것,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100개의 지역이 있으면 100개의 사업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기능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 전체를 통해서 스마트화 그리고 혁신을 도모해가는 과정,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하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농촌의 스마트 농촌이고 이게 바로 농촌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대전략 중에 중요한 요소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농촌 스마트 마을이라는 사업 하나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부처에서 관련 사업들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죠.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스마트 리빙랩,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풀어가는 과정, 누구를 통해서 풀어가고 어떻게 그걸 지원해가고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처 칸막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부처 사업들이 모아놓는다 보면 그때 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놓기 싫어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충분한 만큼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 갈까, 그리고 과연 누가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거 조율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은 먼저 범부처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확실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 법에 근거한 조직과 기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 농촌이라는 것은 경쟁력 향상이나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모여서 삶의 질이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스마트 마을 하나만을 조성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 지역 전체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이 스마트 마을 조성 계획이 서로 연계되어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올해 법이 통과됐습니다. 농촌공간 지구조합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공간 계획 안에 스마트 농촌이라는 게 중요한 주제로서 들어와서 다른 사업 계획들과 서로 연결돼서 추진될 수 있다면 이게 완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협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처의 사업들을 모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농촌협약이라는 체제 안에 농식품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농촌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좀 더 스마트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좀 그 자기의 사업들을 내놓고 한 군데 모아서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참여죠.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룹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을 추진시키고 그 운영 방안까지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농촌공간 지구조합법에는 주민협정이라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대표 조직을 만들고 그 대표 조직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그 주안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틀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좀 더 스마트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각의 부처에서 걸리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농식품부, 삶의 질 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좀 조율해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표 주제는 재생과 삶의 질 그리고 스마트 농촌입니다. 하다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서 어떻게 농촌을 재생시킬 것인가. 이 재생의 목표는 당연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는 별도로 전혀 상관없는 저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최신의 기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이 모든 게 조합될 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됩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 농촌이라는 제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죠. 그런 제도가 바로 농촌을 재생시키고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제 발표를 맡아 열띤 강연으로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세 개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시 45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님의 주제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시작 시간에 맞춰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주제해 주실 이주량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량 박사님께서는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연구원에서 연구본부장, 전략본부장을 역임하시며 농식품 분야의 정책 이슈 그리고 진행개발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주량 박사님께 토론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되었고요. 오늘 다른 그때 미래성장 포럼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셔서 또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노력인데 사실 농촌 공간을 혁신하는데 또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오늘의 미래성장 포럼은 농업이 아닌 또 농업과 함께 농촌 발전에 어떻게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는 이제 이런 시도로 세 분의 그 발표자님들의 훌륭한 발표를 전해 들었었고요. 이제 이어서 그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정부나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 등 각계의 전문가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토론자분들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왼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의 오른쪽에 계신 그 농식품부에서 농촌 공간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보람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농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해 오신 지역활성화센터의 오형은 대표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농촌계획, 지역관광, 도시녹지 등 환경설계학 분야 연구를 하고 계신 손용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오셨는데요.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공간지원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백금철 차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은 아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서 그리고 평소에 그 해오신 연구나 업무하고 연계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리고 뭐 뻔한 얘기지만 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대략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의 입장에서 제일 멀리 계신 백금철 차장님부터 순서대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중간 거기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금철 차장님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토론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의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제 자료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 그 일반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일반화시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주 환경 개선 측면에서 이 그 기술 혁신 부분 ICT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스마트 주거 시설이라든가
디지털 의료 서비스라든가 교육 인프라,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및 판매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농업의 소득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보통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한희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농식품부가 그동안 사업 중심으로서 어떤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용이나 보존 이런 부분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공간 계획이 생기면서 지역에서 이것들을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마련해 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획 수립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고 추진 주체를 형성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역 주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수단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나 또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해 주신 강석구 교수님의 어떤 그 큰 의미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이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역의 어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비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 이런 것으로 좀 연결시켜 주셔서 특히나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손영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영훈입니다. 오늘 그 세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발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와 농촌을 이제 구별해서 보는 것보다 최근에는 같이 연결해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인구 감소랑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거대한 위기 중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 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전 지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도시 생활이 그런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도시 인구가 그러니까 도시 인구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환경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촌이 이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농촌을 더 아름답게 또 특히 이제 젊은 인재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한 장치 혹은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논의거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한 것은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크게 보면은 이제 여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농업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야기, 농촌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농촌의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뭐 중점적인 주제로 해서 오늘 새 발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희에게 주는 인사이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 얼마나 이제 매력적인 공간으로 남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시와 농촌을 움직이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 농촌 안에서도 활력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오고 감이 이제 함께 그 교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농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보면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농촌을 만드는가에 대한 그 관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발이 그런 아름다운 아니면 매력적인 농촌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아니면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저희가 보면은 기술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전시킨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농촌의 아름다움, 농촌다움으로 얘기되는 이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한희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도시인들이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연과 환경과 그 다음에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농촌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농촌이 자연과 환경과 여유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의 농촌을 얘기한 것인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지금 이제 농촌 다음에 대한 원칙이랑 어떤 농촌을 만드는 것이 미래 도시와 함께 그런 국토 전반의 그런 균형 발전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제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위기들을 뭐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있어 주요 원칙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기술들이 그런 농촌 다음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그 과학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형은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형은입니다. 이런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도시 청년들은 주거지를 결정할 때 슬리퍼를 신고 나간 곳에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느냐 아니면 가까운 곳에 뭐 필요로 하는 맛있는 카페가 있느냐 빵집이 있느냐 이런 걸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앞서 한희철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 보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읍면 지역이 인구 2천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의원 약국 노래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처에 없습니다. 읍면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물론 당연히 없고요. 읍면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림부는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삶의 질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배달할까 이런 상황까지도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실은 배달의 민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농촌에서는 주로 대부분은 공공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배달해서 마을로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농촌 주민들도 생활 서비스 구독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년 전쯤에는 금산구는 문화배달부라는 이름으로 농촌 주민들이 받을 수 없는 문화활동을 사람을 보내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스피커나 아니면 뭐 ICT를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건강 상태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보건소가 자료를 가공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도 진단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고요. 스마트 TV를 통해서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한 곳에서 하면 그걸 동시에 마을에 관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체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청양에서는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돌봄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보건, 가사도움 또는 집수리, 뭐 문화활동, 취미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각각의 활동들이 다 개별 주체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택시 이동에 따른 것은 주로 행복택시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택시 조합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먹거리는 청양군이 만든 먹거리 지원센터나 아니면 뭐 로컬푸드 협동조합 또는 생활개선에 각각의 단체들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반찬이나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집수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뭐 주민자치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봄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이렇게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오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첫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제 오픈 API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인데 사실은 도시에서는 그게 좀 가능, 좀 손쉬운 게 접근하는 유저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정보를 잘 구독할 수 있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걸 오픈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더 높일 것인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플랫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정보 데이터들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집산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접근성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손쉽게 그 정보를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과학기술들이 같이 접목돼서 정말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손쉽게 뭔가의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 정말 손가락 끝까지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재구조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들, 뭐 이제 시계열이나 공간 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정형 데이터들, 지역 주민 사회를 지역 사회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재가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각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면 미래에 우리 동네에 문화센터, 지금 공공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한 우리 주민들 중에 몇 명이나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의 활력지수, 우리 면의 활력지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내는 이런 복합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더 많은 것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토론자로 그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라는 것도 입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것도 지금 수립이 돼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시는 김보람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농촌 공간 계획과장 김보람입니다. 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 이제 3월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그런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국가 기본 방침을 이제 마련을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39개의 이런 농촌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농촌 공간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준비 과정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제 세 분 발표자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농촌과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만든 이제 국가 기본 방침에 그 뭐 정확한 내용과 큰 방향성까지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얼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래도 좀 안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담으면서 고민했었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서 그런 행정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농촌에 투자를 했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소멸이 되면서 유휴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이 이제 여기저기 분산돼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 계획은 그러한 인프라들을 좀 계획적으로 그 적지에 이제 입지를 시키자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주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곳을 위주로 이제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자는 그런 좀 방향으로 계획을 그 기본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했던 것은 그러면 중심지와 뭐 기초 거점 마을, 배후 마을 이런 이어지는 그런 농촌의 정주 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후 마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생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ICT를 이용한 뭐 의료나 교육 서비스의 그런 그런 제공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전달할지는 사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 이제 그 농촌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쪽 R&D 분야에 계신 연구자 분들께서도 이런 그 농촌 분야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조금 더 같이 이제 과학기술과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농촌에 계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원격 근무라든지 워케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생활 인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개념이 정립이 되고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격 기술이라든지 원격 근무나 워케이션도 사실은 다 이제 그런 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도시와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에 방문하시거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농촌에는 농촌에 좀 적합한 기술의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용답형 교통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도 이제 셔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앱으로 이렇게 도착지를 입력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다 그런 컴퓨터 뭐 이런 베이스를 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경로도 도출이 되고 하는데 사실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전화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걸 다시 뭐 기사와 얘기를 해서 노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은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그 기술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기본 방침에 보면 이제 농촌을 테스트 베드로 이용을 해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스마트 기술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부터 그런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기술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전 국민의 전국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촌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농촌 지역 삶의 질 혁신, 농촌 공간 계획 및 재구조화 하는데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대략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 토론자분들 말씀하신 거를 듣고 발표자분들이 짧게 한 1, 2분 정도만 정리와 그 또 추가 의견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 갤러리 분들, 그러니까 갤러리 분들의 그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포럼에 그 농식품부의 과기정책 과장님도 와 계시고 농촌진흥청의 연구정책과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농촌공간 또는 농촌지역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정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두 분 말씀도 짧게 들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마이크가 절로 이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석구 교수님부터 한 1, 2분 정도로 짧게 정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라기보다는요. 그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것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최종 목표라는 것이 에너지의 자립이 목표일까? 농민 없는 농촌 에 대한 솔루션이 돼야 되지, 농민 없는 농촌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농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논농사, 밭농사하고 지금의 노지를 하면서 스마트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한편 농업의 진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농업에서의 바이오매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라는 것의 자립마을에서 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들의 성공한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보면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좀 변화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인식한 데는 거의 다 에너지 자립마을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의 진화로 생각하고 좀 더 생태계를 다시 재구성해서 만드는 그런 농업,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들은 새로운 모델을 갖고서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이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농진청이나 농기평에서 많은 R&D를 하면서 했던 것들은 산업에 대한 R&D, 기술에 대한 R&D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 농촌에 적용해야 되고 농업의 진화와 관련된 좀 더 그런 R&D가 저는 이제 시작해야 되고 이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에너지 자립마을 제가 오늘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농업의 진화를 위한 새로운 바이오 산업, 바이오매스 산업 도시로서의 정착을 하기 위한 R&D가 좀 더 많은 그런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병걸 부사장님. 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잘 쓸 수 있는 방향,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오영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실제 농촌에서 저희 같은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농업에 기본적으로 농지를 지도를 만드는 게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판맵이라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게 정말 맞을까? 그 어디가 농지가 변경되는 것을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이 그걸 갱신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 거예요. 뭐 지도에 대한 관념도 없을 거고 단지 그럼 나 저기 우리 동네 저기 농지 바뀌었는데 라고만 말씀을 주시면 바로 갱신되는 체계가 됐던 거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농촌에 그 안에 그 마을 회관 같은데 어떤 커다란 뭐 디스플레이 하나 두고 뭐 지도를 딱 띄워놓고 여기야 딱 찍으면 그것들이 데이터 다 전송돼서 갈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착안해 볼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야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한 AI 스피커든 뭐 누가 어디입니다라고 레코멘드 해 주시고 저희가 뭐 길찾기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걸 기술 개발을 하는 애들이 과연 이런 걸 할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뭐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그러면 이제 고령화 체계만 갈 것이냐?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희철입니다. 제가 발표했던 것은 가장 기본이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될지 모르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측면으로 보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율 25%인데 우리나라 딱 5년 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지금 농촌의 고령화율입니다. 부양 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로 보면 딱 우리나라 10년 뒤 부양 비율과 청년 비율이 지금 현재 농촌의 부양 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지금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르게 보면 지금 농촌에 대한 정책, 10년 뒤 우리나라에 적용될 정책들을 지금 농촌에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생활 다양한 기술들을 시험해 보고 그 거버넌스 체계, 그다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갈지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은 지금 농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10년 뒤 우리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보면 지금 위선 주민의 공동체의 조직과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는데 현재 농촌에서 보시면 주로 활동하신 분의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말씀은 10년 뒤 이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좀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부터 10년 동안이라는 공간이 시간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다양한 시도, 다양한 접근, 그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다양한 무대들을 만들어보는 게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때 정말 필요한 일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마이크가 이동이 되나요? 예, 그 과학기술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그 농촌 지역 삶의 질 문제하고 공간 문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지 그 부와 청의 과장님들 의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이현숙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농식품부 저희 R&D 관련해가지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로 했던 R&D는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농작업 부분이라든지 기상재해 대응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대응 기술 뭐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그렇게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농촌 재생이라든지 뭐 지역 소멸, 농촌 지역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좀 나름 농촌국에서 그런 작업들 이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아 우리 R&D도 좀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오늘의 또 포럼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이제 주로 오늘 또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도 농촌 공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무슨 협의체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해주시고 또 해외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좀 시작하는 그런 시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걸 좀 바라면서 오늘 그 포럼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의 그런 토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축, 뭐 축산 부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문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매스 이런 측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고부가 어떤 그런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는 건 있긴 합니다만 공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지금 김보람 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약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좀 저희 측면에서는 좀 접근 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R&D랑 그 다음에 이쪽 농촌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R&D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협의체라든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땐 박수 안 치시더니 이현숙 과장님 하시니까 박수를 치시네요. 그럼 계속해서 농촌진흥청의 방혜선 과장님, 연구정책과장님이십니다. 예. 마이크 바꿔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R&D청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농촌 공간 재생에 관한 연구를 지난 21년도에 기획을 했고 22년도부터 26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을 당시에는 한 25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R&D 삭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8억이고요. 지금 과기부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가 25년도에는 4억 5천 더 증가하고 해서 지금 25억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심의 때 저희가 디지털 기반 관련해서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억 5천씩에서 3과제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녹음 유산이라든지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대국민 그 설문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사업을 정액을 시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R&D가 이제 정책을 리더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한데 저희가 21년도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사업이 크진 않지만 작은 규모긴 않지만 그런 첫 발을 디디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저희 사업이 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낀 게 조금 더 확대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해서 농진청에 47개 지역특화 장목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술개발이라든지 컨설팅 R&D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중심으로 그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스마트 농촌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청중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아무것도 뭐라도 좋으니까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예, 여기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그 간략히 자기소개 짧게만 해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에서 만든 그 AFP 사업단에 멤버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연히 알고 왔는데 우선 짧게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와 청중으로서 칭찬의 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포럼이었는데 너무 유익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이고 또 저희들 추구하는 방향 중에 에그리 칼처 농촌이 있지만 우리 방향 중에 비안드라는 말을 앞에 씁니다. 과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도시 물론 구별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연결 사회에서 과연 농촌 도시 이런 이분법
합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꼭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장기적인 발전 어떤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시키면 매우 흥미롭고 보람, 유익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삶의 질, 농촌다움, 아까 교수님 농촌다움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저 뒤쪽에 한 분 계십니다. 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저 우연치 않게 저도 이메일을 받아보고 최근에 좀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희 연구원도 그린바이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요. 미생물, 식물, 동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 소재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자연이나 농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이제 협동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농촌에 접목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시기의 문제지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그냥 코멘트 겸 걱정 겸 이렇게 드는 거는 저희는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미래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그쯤 되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부 부처나 일부의 사람들은 아마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아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부딪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뿌리 깊게 저 농촌까지 좀 다다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그 우버 사태처럼 갑자기 오게 되면 저항만 있게 되지 이게 아마 못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같이 고민이 되면 조금 더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계시면 한 분 정도만 더. 예, 저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안전팀장 김경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어떤 건강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공간을 기획하실 때 꼭 다뤄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농업인을 위한 삶의 질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은 그 지향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고려 얘기를 할 때 농업인의 삶의 질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또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R&D로 투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만약에 농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일반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가 하고 있는 그런 공간정보가 아니라 농업계에서 필요로 한 공간정보. 예를 들면 농기계 사고가 많은 지점은 왜 많을까? 그거는 공간을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공간은 논밭의 진출입로가 달라져야 하고 또 도로의 상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질을 논의할 때 농업인과 농촌 주민은 다르게 구별하고 농업인이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은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하고 개선시킬 건가를 좀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은 삶의 공간,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공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공간, 예를 들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알람하고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질식 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람하고 미리 대피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다 이제 산업부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농촌에서 스마트 농작업 공간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꼭 좀 R&D로서 좀 추진이 필요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경남 과장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농업인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시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한기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혹시 토론자분 중에서 조금 한 번쯤 더 하고 싶은 게 생각났다 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용 교수님. 예. 그 이제 그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제 그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에 대한 사업이 아까 한희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도시랑 이제 비교해서 부족한 그런 생활 SOC를 공급해서 따라잡는 부족함을 메꾸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했고 사업 중심의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아까 농업인의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하는 출발점이 법이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관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안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런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농촌이 만들어질까 하면 그거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혁신이란 말도 나왔지만 농촌공간, 미래 농촌공간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림이 먼저 있고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도 보니까 유럽에 대한 사례들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 유입되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미래의 농촌의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최근에 이제 뉴 루럴리즘이란 말로도, 그거 우리 이제 농림부에서도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현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법을 출발로 해서 같이 좀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일단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 한국의 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70%는 산지라서 거의 언터처블하고 그 나머지 30 중에 농지가 150만 헥타르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그리고 비농지가 그 절반이고요. 근데 이 농지 쪽,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20% 정도의 사람이 살고 비농지, 그러니까 주택용지, 학교, 산업단지, 도로 등등등 여기에 80% 정도의 사람이 삽니다. 근데 이 20%의 사람이 절반에 살고 80%의 사람이 절반에 사는데 20%의 더 나이 먹고 불편한 사람들이 더 불편한 삶의 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게 실험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돼서 80%의 사람을 이쪽 20% 지역 쪽으로 옮겨오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역할 안에서 과학기술은 분명히 핵심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냐 해서 그것도 그건 아닙니다. 유럽은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사실상 프랑스든 독일이든 농촌의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 더 낮아요. 우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과정에서도 여러 법제도 혁신, 사회제도 혁신, 정서적 혁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과학기술은 가장 확실한 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과학기술하고 농촌의 공간 문제,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 문제, 그리고 아까 농업인의 삶의 질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작이 된 자리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쪼록 발표에 또 힘써주신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에 힘써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또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연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들을까 하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청중분들께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깊은 관심과 좋은 재원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중에 모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농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기존의 우리 농업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농촌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거리와 또 먹거리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 얼마나 농촌 지역 주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에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키는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기관 또 후원기관들과 함께 이 농업 또 농촌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의 또 마지막 말씀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지속 가능한 또 농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써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희는 포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분들과 또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금일 포럼의 자료는 농기평 홈페이지의 자료실 행사 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행사 영상은요, 농기평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